순서 남현중이었습니다.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포스트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꾸릴까요? 국민이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하고 또 위기의 당 수습은 어떻게 해나갈까요? 또 한 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새 비대위원장 인선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당선인 총회를 거쳐 결론 낼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오늘 4선 이상 당선인 중진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정상들이 잇따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종연구소 진창수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 그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때 이런저런 역할들로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인데 후임 총리 또 뭐 비서실장 하마평은 무성한데 인선은 좀 늦어지는 듯해요. 여명 전 행정관님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선거 예. 결과가 나온 지 만으로 나흘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여당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정권 심판론이 아닌 국회에서 좀 의석수로 균형을 맞춰서 좀 일하는 정부 여당을 만들어달라고 읍소를 했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을 정권에 대한 회초리로 인식을 하셨고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뼈아픈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국민 요구했던 뭐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하고 소통이 좀 강화될 수 있고 그러면서 예. 동시에 민생을 강화시키는 인물로 찾고 있다 보니 네네.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난항이 있는 것이 예. 예컨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네. 좀 국민의힘 내에서도 합리적인 보수의 스탠스를 갖고 계셨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험지인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 연임을 하셨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와 지역구에서 각을 세웠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분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좀 거야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후보 네. 입장에서도 좀 아무래도 거야의 청문회를 좀 통과도 해야 하고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고 네. 여러 난항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길을 시작하면서 좀 보수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를 보여줄 수 있는 후보로 찾고 있다고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나흘 정도 지났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고민이 우리가 깊어진다고 표현은 했는데 사실 108석 정도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을 좀 못했나 본 부분도 있나 봅니다.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거 보면요. 예, 아무래도 조금은 예. 이렇게 국회 의석수가 균형이 맞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선거를 네. 준비했고 또 뛰었던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것 같고 네네. 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크게 질 것을 예상하고 다음 총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동수 대표님 지금 네. 총리 후보로 권영세 의원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호남인사 이정현 전 의원 또 대구 수성갑에서 6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 뭐 거론되고 있고 비서실장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원희룡 전 장관 또 정진석 의원 거론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려된다. 이런 하마평이 도는 것 자체로 이 의견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일단은 새로 채워야 되는 예. 걸로 이제 보여지는 자리들이 말씀하신 대로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아니면 이제 후임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 자리를 다 야당도 만족하고 국민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들로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또 이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네네. 청문회 과정에서 또 이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야당도 반발할 수 있고 해서 저는 관리형으로 그냥 총리는 한덕수 총리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후임 비상대책위원장 중에 하나를 이제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저는 뭐 권영세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권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올 초나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됐다면 되게 호평을 받았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이 정치인들의 역할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등한시하시고 간과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착 상태를 풀어나갈 인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방금 여전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분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그래도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또 각을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할까에 대해서 좀 계속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성민 비서관님, 그 국무총리 뭐 지금 그냥 한덕수 총리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자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분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혹은 야권 입장에서도 좀 협조하고 동의할 수 있지 않는가 혹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좀 할 수 있는 네. 좀 기회가 있는 인물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예, 예. 뭐 이분을 임명하실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꾸준히 유승민 전 의원의 등용이 필요하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들도 보면 별로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분이거나 아니면 정권의 좀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해왔던 분들 네네. 또는 이제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보니까 뭐 또 율사 출신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서울대에 또 뭐 법조인 출신의 인사들만 또 등용할 거냐. 사실은 지금 이게 법을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정치를 몰라서 생기는 일들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대통령 원하는 대로만 독선적으로 행해왔던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네. 대통령에게 정말 제대로 쓴소리할 수 있고 직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 중에 뭐 떠오르는 분은 유승민 전 의원 아무래도 정도가 대표적이시죠. 있겠다 말씀이시고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 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총리 이하 인선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뭐 박지원 당선인, 이현주 당선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안은 현실적인 내용이 되나요? 박성민 비서관님. 대통령이 받을까 말까의 예. 문제겠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뭐 다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논의를 하고 있거나 뭐 당론으로 이거를 뭐 대통령에게 건네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주장인가 보네요. 네, 뭐 지금 박주민 원내 수석부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대통령이 어떻게 인선을 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인선을 두고 여야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됐을 때는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누가 제안을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예.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방안을 얘기를 하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국민 담화, 뭐 기자회견 대신에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뭐 이 방식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동수 대표님. 네, 뭐 저는 실수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네. 국무회의에서 이제 뭐 발언하고 끝내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흔히 사과의 원칙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주로 나오는 것들이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확실하게 얘기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내일 그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좀 진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그걸 이제 지금의 이제 거야 또 이제 인정을 하고 네.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해오셨던 대로 뭐 박절하다 같은 표현 써가면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제 표현하시고 이제 애매하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또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은 다 한번 들어보죠.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연명행정관님. 저는 예. 메시지보다는 인사야말로 최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네네. 국민께 머리 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전방위적으로 기존의 뻔한 인사 뭐 예컨대 보수 언론인 출신 혹은 아까 박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서운함이 아닌 국민께 감동을 주는 그런 인사로 메시지를 대체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언보다도 예, 예, 예. 어떤 메시지를 인사로 보여주는 것이 네, 낸다고 한들 예컨대 아까 사과의 원칙에 따라서 잘못한 것들을 쭉 나열한다고 해도 이건 사실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저는 인사로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메시지 박성 비서관님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하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갠데 일단 저는 사실 이렇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당시. 참패를 당했다고 네. 한다면 저 같으면 기자회견을 열 것이고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동석시켜서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전에 시작을 할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동석시켰어요. 네. 그리고 네. 대통령과 배우자가 이제 같이 사과를 하고 그동안 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는 그동안 야당 대표를 안 만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네.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만나자. 조건 없이 뭐 영수회담 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인다라든지 아니면 조건 없이 만나자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이제 야당과의 소통을 하려는 그 시작을 대통령께서 여셔야 된다. 뭐 저는 그 생각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 하다못해 이제 내일 모두 발언에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총선 참패가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소통의 방식이든 사과의 내용이든 여러 면에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뭐 사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식 말고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말씀까지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유인숙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내각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바람도 주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또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21대 국회에서 22대 아니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정부 여당이 협조를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21대 국회가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한 50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임기 내 특검법 추진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 최상병 사건의 예. 본질은 우리 청년 장병이 이 상관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서 예. 군사 작전도 아닌 민간 봉사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 라인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국민께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나 지금 특검이라는 것이 특검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하고 또 조사 범위를 정하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 각 지역에서 몇천 표 차이로 지면은 전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저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따라서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한테 뭐 이런 특검법들을 확장하고 확장해서 대통령을 뭐 망신 주거나 끌어내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좀 차분히 여야가 새로운 지도부 체제 하에서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지금 이동수 대표님 네. 김재섭 당선인 이번에 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당선인께서도 뭐 특검의 긍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쫓기듯 하지 말고 다음 22대 국회에 넘기면 좋겠다 이런 제안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특검법이 통과돼도 이제 특검 구성하는 과정에서 예. 또 새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22대 국회로 공을 넘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저는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의석에서 큰 변화가 있고 하면은 언제 뭐 미루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유불리에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의석 차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언제 처리하든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뭐 명분보다도 일단은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야당은 지금 5월 초에 이걸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또 5월 내에 다시 또 재표결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 물리적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네. 전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이제 좀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도 이 차상병 특검법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요. 굳이 반대할 이유 없다.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게 필요하다 하고 안철수 의원도요.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찬성표를 던질 거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차상병 특검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수용을 할지 싶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수용을 안 하면 국민들이랑 싸우자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청년에 대한 네. 정말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처사일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뭐 이것을 저는 정치쟁점으로 보는 것도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핵심 피해자가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네. 그전에는 수사 외압 의혹들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여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은 아니죠.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느끼고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상병 특검법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정치 논리가 작동할 공간이 없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 네. 대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저는 내부적으로도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네네. 통과하지 않을 거 예, 없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서요? 지금 이제 사법기관, 예를 들면 뭐 공수처, 경찰, 군사재판에서, 군사법원에서 이 진행 중인 상황 이후에 특검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이미 네. 그 이제 수사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는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게 대표적이었던 게 결국 호주 대사가 임명되고 출국하는 과정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때 분명히 공수처의 입장은 출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 조사를 통해서 법무부가 이제 해제 조치를 시켰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과연 이게 지금의 사법 시스템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전 대통령이 자초하신 면도 있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에 여야 지도부 체제 향후 방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인터뷰 자세히 해보겠지만은 오늘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오전에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 열고 어떻게 당을 수습할 것인지 논의를 일단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요. 당헌당규상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도 열 수가 있다. 또 윤재호 권한대행이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해서 비대위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또 뭐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마 뭐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보면 되나요? 여명중관님? 네. 오늘 윤재욱 대표가 발표했듯이 예. 비대위 관리형 비대위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이 네.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또 낙선자는 낙선자대로 이렇게 이 또다시 목도하게 된 여소야대 현실에 되게 격양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특히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좀 추스려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수 진영 나름대로 지난 선거 과정에 대한 복기 특히 총선 맥선은 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원들로 구성해서 빨리 집필이 돼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열이 정비된 이후에 전대를 치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총선 참패에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로 자중질환하는 모습만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이제 뭐 조기 전당대회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저는 지도부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왜 패배했는가를 제대로 살펴보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지도부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럼 국민의힘이 바뀔 것인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 생기면 비대위 만들고 조기 전당대회 하고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대위 체제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어떤 원인이나 과정 같은 것들을 제대로 네. 좀 진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훌륭한 어떤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가까지 고민한 뒤에 전당대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당권주자 얘기가 좀 나와요. 벌써부터. 근데 네.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예상 가능한 분들도 거명이 되지만은 뭐 30대 대표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당이 너무 영남당 되는 것 같은데 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좀 당권 잡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 어떤 분들이 당권을 잡으면 좋겠다는. 저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이분이 예. 좀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수도권의 뭐 초선 이번에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아마 전통적인 당원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영남 의원들이 하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전 지금 내일이 또 세월호 10주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분들이 하면 또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래도 이제 쭉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오시면서 네. 어느 정도 당원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제 어떤 국민들의 호감도 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이주영 전 의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5596님 아무래도 수도권 30대 당선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이 대통령과 지도부에게 직언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8월에 차기 지도부 선출이 예정인데 최대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가 재도전하느냐 뭐 이건데 뭐 당원 당규상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연임한 사례가 없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 굳이 재도전할 필요가 또 있느냐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본인이 결정하시는 네. 일이죠.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당원 당규상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본인이 결심이 서신다면 출사표를 던지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다른 분이 또 새롭게 당을 끌어가실 수도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냥 설만 있는 것이지 네. 뭐 대표께서 어떤 의지를 보이셨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고 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 사안들을 좀 예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도전하신다면 재도전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뭐 이만큼의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지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인물 부재론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겠죠. 네. 그리고 다음 지도부의 역할 자체가 또 남아있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고 대선의 밑그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번 새롭게 열리는 이 국회의 정체성을 또 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 리더십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강력한 지지 기반이 필요할 거고요. 네. 내부 장악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 대표께서 워낙에 이제 지지가 좋으시니 네.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늘 당선인들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에 봉하마을도 찾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 지금 차지를 일단 할 예정인데 8명만 더 모으면 교섭단체 원내에서 가능한데 구성이 가능할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 교섭단체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할 텐데 네. 지금 끌어올 수 있는 의원들이 다시 그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했다가 원내 복귀를 하는 그런 의원들, 네. 소수 정당 의원들일 텐데 네. 이분들이 민주당에 현재 어쨌든 나름 빚을 진 상태인데 약간의 그 각을 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20석의 그 교섭단체 지위를 마치면은 예.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 미래에 그 의원 거주기를 두 명 더 함으로써 네. 교섭단체를 한 개 더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이번 선거가 국민들이 차악을 선택하고 이렇게 정치 혐오가 심했던 선거인데 결국에는 교섭단체가 4개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은 두 세력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모습일지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혐오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요. 무효표가 131만 표에 달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 정당 투표수의 4%를 또 넘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무효표당이라는 당이 있었다면 제4당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역대 최다 무효표 131만 표 발생한 거. 네. 이거 실수로 잘못 찍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근데 이 정도 무효표가 예. 나온 거는 실수로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번 선거가 이제 정권 심판론 대 2조 심판론으로 맞붙는 양상이었잖아요. 예. 전 여기에 이제 좀 염증과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분들이 무효표를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지역구가 경기 수원 정인데요. 네. 이 지역에 이제 막말 논란을 빚었던 김준혁 후보 그리고 김준혁 이제 당선인이시죠? 아, 당선인. 예. 예, 당선인이랑 그리고 이수정 그 후보께서도 막판에 대파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역구의 무효표가 4,700표가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표차가 2,377표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냥 표차보다 더 많은 무효표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지역의 수원 다른 지역 가불병 무까지 보면은 대체로 네. 무효표가 한 1,400표에서 1,800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나왔던 거는 이 두 분의 싸움에 누구도 좀 표를 주긴 싫지만 유권자로서 내가 그래도 한 표는 행사해야겠다. 예. 이렇게 행사하신 분들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참 예. 의미가 있어 보여요. 긴 줄을 서서 아마 기다려서 네. 들어가서 신분증 절차 검사 확인하고 시간 쪼개서 투표를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무효표를. 만약에 이동수 대표처럼 그 무효표 자체의 의미를 주고 싶었다는 그 부분도 네.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표가 없으면 좋겠지만요. 박성비 사원님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방지법 이 약속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논의는 사실 지난번에도 있었던 거고 이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방지법이 있다고 이게 과연 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반헌법적이다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저도 일견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선거법도 좀 정비를 하고 네. 이제 정치 제도와 관련돼서 좀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순 없지 않을까요. 네. 7409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이 방송 정부 관계자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에도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체가 서서히 심해지고 있고요. 내내 빗길 사고도 잇따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연희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더딘 흐름이고요. 좀 더 가서 종암분기점을 앞두고 다시 정체인데요. 정릉 2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쪽 한남 제1고가차도 지나서는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사고 여파 더해져서 터널 진입로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포대교 부근과 한강대교 각각 4차로에 사고 있으니까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지 2차로와 양지터널 출구 4차로에 각각 고장난 차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동수원에서 반월터널까지 주춤하고요. 그리고 월고대에서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지난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선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 일정이 잇따랐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정상들이 잇따라 만났는데요. 안보와 경제를 아우른 이 같은 행보가 갖는 의미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종연구소에서 일본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진창수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연구원님, 지금 먼저 관련 정치 일정들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또 필리핀 정상들이 잇따라 만났죠? 예. 그 10일에는 네. 그 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11일에는 네. 기시다 총리가 미 상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12일에는 미일 필리핀 3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각국 정상들이 뭐 만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만은 유독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 그리고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안보 측면에서의 일본 역할의 어떤 재조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이번 방미 과정에서 뭐 동맹 업그레이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예. 미일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안보 일체화를 선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점에서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망의 기본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미 행정부의 정책의 전환이라는 것은 네. 아시아로의 전환, 피봇 투 아시아라는 것이 아시아라는 것이 별다른 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서 좀 더 촘촘한 중국 견제망을 만들고자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한미일의 그런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소다자 동맹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네.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 협의체라든지 예. 쿼드 미일 호주 인도 협의체 그리고 미일 필리핀의 그런 그 거물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보 일체화 또 중국 견제 기본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동북아를 비롯한 어떤 지역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좀 증대하겠다 뜻을 또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미국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는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바이든 정부로서 보면 예.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네. 이런 의미에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거기에 기반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일이 국제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등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또 주목받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이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것 같은데 양측의 계산 방식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기시다 총리로서 예. 보면 사실은 지지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북일 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시다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죠. 돌파구. 그래서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일 관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응에 있어서의 다자 간 여러 가지 협의의 틀을 만드는데 일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약간 뒤로 물러난 측면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선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앞으로의 외교 정책에도 많은 힘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기시다 총리 뜻만 가지고 일본과 북한이 뭐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장 뭐 납북자 문제 같은 큰 풀어야 할 현안도 있잖아요. 이게 네, 실질적인 예. 대화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납북자 문제는 사실은 대화의 진전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납북자를 돌려보내달라는 일본의 요구가 네. 사실은 북한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생존자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북일 관계에서 또 다른 불신을 가져오고 네. 이게 사실은 그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질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네. 여기에 비해서 생존자가 없는 상황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면 일본의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게 되고 여론이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서로의 주장이라는 것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일본을 자신의 여러 가지 교섭 상황에 끌어들임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네.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북한 문제 포함해서 외교정책에서의 발목을 잡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서로의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트럼프를 도람프라고 표현하는데 줄여서 뭐 도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뭐 신조어 몇 개가 생겼더라고요. 혹시라는 뜻의 모시가 합쳐져서 모시토라. 혹시 트럼프 네. 또 거의라는 뜻의 호보가 합쳐져서 호보토라. 거의 트럼프 이미라는 네. 뜻의 모호가 합쳐져서 모호토라. 이미 트럼프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일본 정부가 뭐 미국 내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기시다 총리의 경제 행보도 그런가 싶은데 현지의 공장 방문 지역 선정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체적으로 예. 일본이 이번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네. 트럼프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네네.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주로 했던 것이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일체화라는 것은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미국과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네네. 바이든 정부의 힘을 실어주면서 중국의 대응이라는 것은 트럼프라는 것이 더욱더 트럼프의 전 대통령이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같이 한다는 것은 별로 위험성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체적으로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네.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군사적인 네.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네. 미국과 일본 정상들은 또 회동 이틀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졌던데요. 이 자리에서는 네. 안보 현안들이 주로 다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나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향한 어떤 공동 행보가 눈에 띄던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을 향한 그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네. 해양 질서에서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죠. 네네. 중국이 여러 가지 그 안보적인 질서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해양 질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런 점에서 필리핀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영토 문제도 있었고 해양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필리핀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지원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그런 질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안보 질서에 있어서도 필리핀에 대한 안보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해양 질서를 위한 이런 인프라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뭐 가장 눈에 띄는 공동 대응 방안이 3국 합동 군사 훈련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장 네. 중국에서는 뭐 강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 외교부가 네. 일본 공사에게 항의하고 중국 해경은 또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일본명 그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일대에 대한 해상 순찰에 나서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행동 의도라고 보면 될까요? 중국은 뭐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해양 질서에서 네. 미국 그리고 필리핀, 일본이 같이 공동 그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자극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인 그런 그 항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양 질서를 둘러싸고는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자신의 최대한으로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현재에 있어서 더욱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에서도 좋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 타이완 문제와 또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이 동일선상에 놓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는 다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타이완 문제가 가장 그 한반도 유사 상태가 일어났을 때 예.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타이완에 가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예. 중국 자체가 아직까지 미국과 함께 전쟁한 정도 갈등을 일으켜서 중국이 그것을 본인의 영토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잠재적인 갈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반대로 미국과 일본 또 필리핀 3국의 정상들은 모두 남중국해의 항행 또 영유권 문제처럼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그래도 있을지 모를 충돌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각오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는 예. 명확하게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영토를 주장한다든지 해양 질서를 주장하고 있지만 네. 현재에서는 중국이 거기에 공세적으로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기는 힘들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커지는 중국의 힘의 방향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일어나기가 어렵지만은 네. 앞으로 미래에는 중국이 이런 그 해양 질서에서의 갈등을 일으키고 본인의 주장을 더욱더 세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사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형태로 네. 여러 가지 그 동맹을 촘촘하게 짠다든지 그리고 동맹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이냐를 현재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본은 물론 자위되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떤 군사적인 역할 다시 말하면은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명확하게 적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권역에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맡게 될 어떤 지위의 변화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현재에 있어서는 예. 일본은 그 평화협법 내에서는 후방 지원, 미국의 역할에 대한 후방 지원이 현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후방 지원을 하는 그 역할에서 좀 더 나아가서 네. 이제는 해양 질서의 인프라를 까는 그리고 해양 질서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예. 군사적 훈련을 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는 무기를
어느 정도 구입할 때 일본이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로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특히 동남아시아는 일본의 앞바다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는 그냥 미국이 가는 것에 따라갔는데 이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그 방어 기재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위라는 것과 후방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양새를 그렇죠. 취하려는 네. 행보인 네.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또 중국 세 나라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도 뭐 막바지 조율 중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네. 경제협력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선은 예. 삼자가 삼국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동부와 질서에서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예. 주도하기 때문에 한국 외교 정책에서는 상당한 그 의미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네. 그 어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다양한 의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런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앞으로 어떤 질서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마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네. 당연히 굉장히 축소된 의제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중국이 의도하는 의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경쟁과 협력 상대로 규정하면서도 또 대결까지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일본은 조금 견해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일본은 사실은 예. 미국보다는 훨씬 중국하고 교류 협력을 중시하고 있죠. 네네. 왜냐하면 현재의 안보 질서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은 미국만으로 일본의 방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생각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차하면 미국과 미일 동맹을 통해서 본토 방위를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을 방위를 하겠지만은 네. 그게 100% 보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자극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그런 외교적 스탠스를 보면 미국이 가장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적대적인 상황인데 네. 거기에 중간 정도가 일본이고 한국은 역시 미국과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최근에 뭐 일본 기시다 내각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은 총리의 낮은 어떤 국정 수행 지지도와 연계돼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만약에 네. 외교적 성과로 반전 계기를 노리고 있다면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영역에 좀 주력해야 될 텐데 기시다 네. 내각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주요한 외교 성과로 꼽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 기시다 내각이 내각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네. 우선 아베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 정책과 보다는 좀 더 심화된 형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좀 예. 더 업그레이드한 형태의 외교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견제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쿼드도 들어가고 오카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개입을 하고 이런 형태의 다양한 거물망을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네. 역시 북일 외교라는 것이
예, 아베 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지만은 예. 북일 외교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 네네. 이런 의미에서 북일 외교를 통해서 납치자 문제 실마리를 기시다 수상이 찾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큰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바이든 정부 예년 경험에 좀 비춰보면요,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었는데 뭐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은 추진 중이라고 봐야 되는지, 만약에 치러진다면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네. 바이든의 정부 정치 일정을 본다면 네.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고 미국도 거기에는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바이든과의 그런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한국과 일본의 대응 방향이 어떤가 싶은데,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 우리 정부가 좀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궁금합니다. 한미일 공조 속에서는 가장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북핵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시간 미사일 실시간 공유를 한미일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네. 그와 동시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억제를 하면서 네.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뭐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랄지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한 차후의 과제들까지도 좀 짚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또 일본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영진이와 누나는 가족 쉼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이곳에서도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난 10년간 영진이와 누난 아버지의 상습적인 학대와 강간으로 몸과 마음 모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 10억이 넘는 사채 빚을 아이들 앞으로 남긴 채 세상을 포기해버린 부모님. 아버지가 생전 아이들의 명의로 받았던 여러 가지 대출로 인해 남매는 현재 기초수급비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깊은 마음의 상처와 막막한 현실 속에서 갈 곳을 잃은 두 아이. 영진이와 누나가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이 흐리고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게다가 내일 이른 새벽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비 오는 지역은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고요. 이 황사가 모레 수요일까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황사가 유입돼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거나 낮 동안에 매우 나쁠 전망이라서 보건용 마스크 꼭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상 수도권에 비가 오겠고 밤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와 충청, 전라권은 오전까지, 경상권은 내일 낮까지 비 오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대부분 양이 5mm 내외인데 내일 낮까지 비가 예보된 경상권은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 충남 서해안, 전라권과 경상권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1도 등 전국에 9도에서 15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세종, 대전, 광주 22, 강릉, 대구 24, 5도 등 오늘보다는 좀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틀간 다시 대부분 25도 이상 올라서 좀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으로 비대위를 우선 구성한 뒤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의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한 추가 입장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직한 전공이 1,300여 명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9차례 연장입니다. 외교부가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를 이유로 오늘부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총선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국민의힘이 당 재건을 위해 나섰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선출할지, 또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뽑을지, 아니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후에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추대할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우선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4선 이상 총선 당선인들과 먼저 당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호 의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번 그 총선에서 춘천 을 지역이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서 당선되시면서 4선에 성공하셨고요. 아,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뭐 공약과 다짐 또 잘 지켜주시고요. 또 접경 지역이 그쪽에 또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인구 감소 문제도 크고요. 참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이 아주 녹록치 않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을 제가 이제 통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종점이다. 종점이면서도 버스 계류장도 없는 곳이다. 네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참 여당 상황이 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108석 뭐 그야말로 108번뇌입니다. 한기호 의원께서 4선 이상 중진으로서 총괄적으로 자 이번에 여당의 어떤 참패가 말하고자 하는 민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당이 이렇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이 지향하는 지향점과 우리 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게 저는 이제 제일 크게 봅니다. 예. 특히 물가는 치솟고 코로나로 그 이후에 민생경제도 어려워지고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그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걸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는 의회 독재 심판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 이게 안 맞은 거죠. 심판론 대 심판론. 예. 예. 참 지향점이 달랐던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패착이다. 패배의 네. 원인이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우선 오늘 오전에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중심으로 의원님 포함해서 4선 이상 당선인분들 모여서 당 재건 방안을 논의를 먼저 하셨는데 우선은 오늘 회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 자체가 뭐 너 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침통한 표정이죠 일단. 네네. 뭐 모여서 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축하 인사를 간단하게 건넸지만 네.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백서를 빨리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고 또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당을 수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그거 가기 위해서 당헌 당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냐. 이러한 논의들이 오늘 쭉 있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되게 많이 당선인 분들이시니까 서로 축하해도 시간이 모자라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러지 못한 얘기들을 상당히 더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뭐 총선 패배 백서까지 꾸려한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이번 선거 보면요.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요. 국민의힘은 좀 보수층 강세 지역에서는 더 크게 승리하고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 수도권 또 충청 지역에서는 여전히 좀 표심을 얻지 못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영남당으로 고착화된다 그런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새 당대표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어떤 중진 의원들이 역할론 이런 것들이 부각될 거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중진회에서 그런 논의는 이제 전혀 없었지만 네. 아마 의원들이 당선되신 분들이나 네. 또 밖에 있는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렇다고 이제 우리 당이 과거엔 그럼 영남 위주가 아니었었냐면 과거에도 영남 위주였었는데 네네. 그렇다고 영남이라는 그 당의 기반이 이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안 맞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거냐 이게 제가 봐서 우선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좀 수도권 중진 의원분들의 역할론이 좀 많이 이번에 맡아지고 부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잘못하면 이제 영남이 우리 당의 이제 기반이었었는데 영남 홀대론이 나오면 이거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 얼마나 조화롭게 가지고 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네네. 얼마나 영남이나 비수도권을 조화롭게 가지고 가느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아마. 이번에 뭐 선거 패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패배 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요 용산 책임론이라는 부분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산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총선 자체가 이제 정권 심판론이었기 때문에 예. 정권이라는 것이 용산만의 정권이 아니고
또 여의도만의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나 우리 의회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네네. 같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도 아, 좀 용산에서 조금 더 도와줬으면 또 좋겠는데 수월했겠는데 하는 순간들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나 또 대도시에서는 그런 걸 이제 많이 거론이 되지만 네. 우리는 접경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이제 느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춘천 을 지역구가 이제 그 강북 지역인데 예.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도권하고 가깝게 교류가 되는 지역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당면한 문제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후에 공석이 된 지도부를 뭐 어떻게 구성하느냐일 텐데 일단은 뭐 비대위 체제를 가느냐 전당대회 연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 먼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4선 이상 당선자분들끼리 의견이 좀 모아졌나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사실 그 비대위 체제를 2010년도 이후에 한 10번 정도 했어요. 네네. 근데 아마 이 10번 중에 가장 성공한 거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할 때가 가장 성공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냐 안 하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저당은 맨날 비대위만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해서 예예. 그래서 정상적인 지도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어떻게 대선에서 이겼는데도 정부가 당에서 비상대책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좀 자조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전당대회를 먼저 하면 좋겠다 하셨지만은 지금 당원당규상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전당대회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하고 또 최고위가 없는 상태에서 전당대회 하려면 비대위가 당원당규상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선은 잠깐이라도 관리형 비대위 출범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당원당규에도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명시되어 있으니까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비대위. 이 비대위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에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당의 운영을 완전히 그 정권을 가지는 그런 비대위보다는 네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비대위.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오늘도 뭐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리형 비대위 체제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차면속 비대위 체제로 당을 구성한다. 이것도 참 부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비대위 체제 구성을 놓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는 조기에 좀 전당대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셨는데 오늘 그 간담회 회의 자리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나요? 오늘도 이견이 있죠.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전당대회를 빨리 가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저 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또 조기 전당대회로 당대표를 좀 선출을 하고 또 분위기 쇄신도 하고 이러면은 좋다는 의견도 있을 텐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배 원인이 뭐였는가를 촘촘하게 좀 분석을 해가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러버리면 이게 당권 경쟁이 좀 격화해서 이게 보수 결집은 뭐 고사하고 또다시 권력 다툼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대위가 간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이제 대선을 대비한 권력에 대한 이건 어차피 이제 경쟁이 있죠. 네네. 이건 항상 있어 왔던 거니까. 그래서 어떠한 분이 그 당권을 가졌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서 또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어떠한 체제가 됐든지 간에 예. 앞으로 대권 도전하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물밑이든 표면적으로든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 체제가 네. 정말 냉정하게 당을 살리는 데 핵심을 두고 가야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봐서
그런 우려는 좀 불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요. 지금 예. 이제 21대 국회는 5월 29일인가요? 다음 달 뭐 한 50일 정도 남았고요.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바로 하는데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꾸릴 수 있을 만한 물리적인 시간적인 여건이 좀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당대회를 지금 우리의 순차적으로 네. 본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면 가장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실제로 6월 달에 우리가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예, 예. 원내 대표가 선출되면서 비대위원장을 이제 모셔야겠죠. 네, 네.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추진을 하면 그러면 뭐 7월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7월. 예. 예, 예.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21대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특검 법안들 좀 추진을 하는 의지도 밝히고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지금 꾸려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는 만큼 원내 협상력을 좀 키워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당장 우선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가지고 있죠. 예. 왜냐하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체제로 21대 마칠 때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당선인들이 모여서 이제 해야 되는 것도 네.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이 안정되는 게 이제 우선 제가 봐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제 5일 됐잖아요. 네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아마 우리 당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네. 또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의견도 수렴이 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좀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차기 당권 주자에게 벌써부터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정권 심판론이 총선 참패 요인 중 하나라고 보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은 좀 뭐 제외해야 한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또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것까지 나가기에는 좀 예. 빠르죠. 네. 왜냐하면 이제 당선인들도 이제 우리도 항상 의원들도 의원들 간의 의견을 서로 교류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네. 선거 끝나고 이제 오늘 중진이 첫 만났기 때문에 제가 무슨 그 사이에 당선인들하고도 이제 내일 또 만나겠지만 좀 더 의견 교류가 있으면 그러면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조금 더 파격적으로요. 서울 강북권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그 30대 김재섭 당선인에게 뭐 당권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때 청년 최고위원이었던 이번에 김용태 당선인한테도 기대를 건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젊은 대표로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면 전 거꾸로 예. 노련한 사람이 필요한 때 아니냐. 왜냐하면 네. 제가 이준석 대표가 있는 동안에 약 10개월 동안에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하는 동안에 대표를 잘했죠. 잘했는데 많은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 부딪힌 게 많았기 때문에 네. 젊은 분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련함이 이제 같이 포함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김재섭 당선인도 본인이 이제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난 그런 생각이 없다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모셔다가 할 그런 상황은 아닐 거로 봅니다. 노련함이 필요한 순간이다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영남권 말고 혹은 뭐 수도권 얘기 나오지만 강원권에 계신 노련한 한기호 의원께서 나서시는 거는 어떠세요? 저보다 더 노련한 권성동이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50.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데는 예. 저는 이제 사무총장 출신에서 그런지 몰라도 당원 당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당원 당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네. 몇십 년 동안 오면서 계속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보완됐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아마 당대표 뽑는 게 지난번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당원 100%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당원 100%만으로 한다는 것도 여기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먼저 본 당원 당규로 가서 네. 일반 국민의 생각도 포함이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전대루를 손보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요. 이게 뭐 전당대회나 전당대회 이후에 뭐 복귀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본인이 그랬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네. 어떻게 해야 국민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네. 또 책임이 전적으로 다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했을 때 이번에 그 총선을 치르면서도 좀 더 본인이 이제 공부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정치를 아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아는 것과 또 바람몰이 하는 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다르죠. 것 같아요. 네네. 다릅니다.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몇 면을 보면 과연 대통령이 총선 민의 수용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 했는데요. 우선요. 총리부터 어떤 성격의 총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여기도 이제 제가 총리도 한덕수 총리께서 예. 뭐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정치를 직접 해보지신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정치를 해보신 분이 총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두 번째는 뭐 정권 심판론에 우리가 사실 프레임에 걸렸다고도 이제 생각하지만 대통령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를 했던 분, 예. 대통령님하고 잘 통하는 분.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하고도 잘 통할 겁니다. 또 대통령하고도 잘 통하고. 예예. 이런 분이 지금 총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떠오르신 분 있으세요? 뭐 하마평에는 김한길 위원장도 있고 등등 많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의견을 낼 것도 아니고. 네. 그 제 생각에 이제 어떤 분이 좋겠다는 네. 그 자격 조건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직접 그 성함을 거명하기에는 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치를 좀 하셨고 아시는 분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되레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네네. 그게 필요하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신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원희룡 전 장관, 뭐 정진석 의원, 그다음 장재원 의원 이름이 좀 나오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떤 분이 좀 오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지금 막 들어오기 전에 예. 원희룡 전 장관은 예. 나는 비서실장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걸로 제가 막 듣고 들어왔는데 네. 여기도 이제 사실은 비서실장도 정치를 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다음 달 본회의에서요. 그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삼성 장군 출신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 잠깐 좀 견해를 두고 싶은데 아, 가령 이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아니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 공수처 또 경찰 군사법원처럼 각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든 말든 진행해야 된다. 어떤 쪽에 좀 가까운 의견이세요? 이미 군에서는 손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 군대에서는 손을 떠나서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이제 하고 있고 네. 또 공수처에 또 고발이 돼서 이종섭 장관도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거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특검으로 가자. 국민들이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군에서 넘어온 대상자들만 가지고 안 된다. 네네. 뭐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지금 아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 공수처에서 얘기가 나오든 경찰에서 얘기가 나오든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 그러면 저도 특검법을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게 없는 것은 오직 정치적으로 그 정권을 흔들겠다는 거 목적 하나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아주 소수 정당으로서 열세인 정당의 힘으로서 뭐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지만 이제 민주당도 정치적인 공세만을 위한 특검을 가겠다고 하는 건 나중에 본인들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봅니다. 진행 중인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 조금이라도 뭐 있어야죠. 지금 뭐 경찰이 하는 게 미진하다, 공수처가 하는 게 미진하다, 뭐 속도가 안 난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지 그래도 얘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로 지금 4선 당선이 되셨고요. 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 현안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참 야당과의 관계 정립은 또 이렇게 하겠다. 또 앞으로 정치를 이렇게 펼쳐나가겠다 하는 소신 포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한민국의 종점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인데 지난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사단들이 해체가 되고 부대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두천에 미군들하고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미군들을 평택으로 옮겨줄 때 주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대가 그렇게 나가는 데 대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이 그냥 부대만 해체시켜버렸으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정권이 이런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그냥 부대만 해체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뭐 그걸 확 줄어들고 경제인구도 줄어들고 결국은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법안을 제가 내도 법안이 전부 다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또 우리 전국도 답답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역이 지금 하도 그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을 살리는 것도 국가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시장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한기호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당선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1시간 사이에 정릉 부근에서 양방향으로 돌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산 방향으로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장에서 정릉까지 정체고요. 반대 성수 방향은 연희부터 종암까지 밀리는데요. 정릉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40분 이상 걸리고요. 고속도로는 오늘 내내 내리고 있는 빗 때문에 교통량이 평소보다 적은 편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서하남과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각각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둔내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수도권에선 광교터널 부근과 둔대에서 밀리고요. 월고대에서 영동서 시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참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이 참 중동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게 또 뭐 탄도미사일도 쏘고 또 네. 요격도 하고 또 드론도 날리고 또 요격도 하고 뭐 네. 부상자도 나왔다고 하고요. 확전이냐 아니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곧 이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일단은 공격을 받았으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달 1일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시리아 주재에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고요.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이란이 이제 지난 14일 밤에 이스라엘에 이제 수백 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날렸던 건데 네. 이스라엘이 아마 오늘 중으로 혹은 내일 중으로 이란 공격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일단 미국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뀔 가능성이나 뭐 국제사회 움직임으로 변수 없을까요? 당연히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뭐 당장 공격할 거야라고 했다가 네. 또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시내각이 서 있는데 이 안에서도 지금 보복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이제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율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에 이란에 반격을 하고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확전을 원한다면 그건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미국의 이제 이 군사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네. 지금 미국은 어떠한 반격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도 있는데 예. 이렇게 전쟁을 또 하나 크게 치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 전쟁의 양상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가 아마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항상 뭐 긴장한 관계에 있었던 거는 알고 계셨지만은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국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예. 건 아니고요.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은 미국 서방의 앞잡이다. 네. 그래서 단교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교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계기가 팔레스타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과의 이제 적대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 근데 항상 이 적의 이 배후를 보면 항상 이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가 팔레스타인 이제 자치정부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같은 경우에도 초기부터 이제 이란의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예,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제거하려고 레바논과 이제 전쟁을 벌였었는데 레바논 이제 침공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레바논 남부 시아파 무슬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있는데 헤즈볼라와의 이제 전쟁 양상으로 좀 이제 맞서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도 예. 헤즈볼라 뒤에 보니까 또 이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적의 배후에 이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런데 이게 같은 적을 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같은 공동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라크였거든요. 그런데 이라크, 예. 이제 2003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침공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중동에서 이게 원래는 다 힘의 균형을 이제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 모두가 이제 사이가 나쁜 관계에서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하나가 공백이 생겨버리면 이때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세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시아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란의 이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하마스, 뭐 이라크 시아파 정부 이런 애들이 이제 연대를 하면서 네. 여기에서 이제 막 세를 불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와의 이제 전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거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배후 역할을 하는 이란을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 뒤 에둘러서 이 은밀하게 공격을 하는 그림자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고 네. 이란도 거기에 맞서서 똑같이 그림자 공격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제 뭐 이란이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돼.
그렇지만 사실 그전에도 이 공격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이제 소행이 분명한데 우리가 했다라고는 밝히지 않는 숱한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가령 이제 이란의 핵개발 과학자 암살이라든지 네. 우라늄 농축시설, 그러니까 핵시설.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파괴시켜버린다든지 이런 네. 공격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때는 직접적인 이 반격에 나서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 이제 이렇게 반격에 나섰느냐.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시리아 소재의 영사관이지만 어쨌든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본토를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격이 필요하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예. 이제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란에 이제 지원을 받은 이 반 이스라엘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가령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곳들을 이제 이란이 계속 이제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토 공격과 다름없는 공격을 받고도 가만히 있다면 명이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무력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반격에 나섰는데 결국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전이 될 것이냐? 제5차 중동전쟁으로 갈 수도 있느냐? 이게 네. 이제 가장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체적인 분석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확전으로 가기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에 좀 더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인 즉슨 지금 이제 이란에 이번에 이제 공격을 했던 지난 13일 이제 현지 시간 13일에 이 공격 양상을 보면 실제로는 이제 군사적인 타격을 입힌다고 했지만 예. 군사적 타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일부 좀 부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중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우리 몇월 며칠 몇 시에 공격할 거야 어떻게 공격할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겠다라는 예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이스라엘이 확전의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지 않는 이상 이게 중동전쟁으로 벌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네. 근데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결국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나 이 확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 그럼 이제 이번에도 이 지난 1일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영사관 공격을 하면서 이 이란의 최정예 부대의 최고 지휘관을 이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네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확전할 거야 확전할 거야 이렇게 계속 의지를 불태우는 행동들을 계속한다면 결국엔 미국도 말리다가 결국은 여기 휘말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확전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확전은 어렵지 않겠냐 네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 하여튼 우리나라도 사실 중동 정세 때문에 지금 에너지 또 경제 공급망 문제 다 네. 연관돼 있어서 사실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의 어떤 조기 종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일 뭐 같은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선거는 이제 끝이 났지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할 선거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선거 공보물 관련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수막, 벽보, 뭐 그다음에 선거 운동원분들이 색깔 맞춰서 입는 그런 옷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요. 선거 끝난 다음 날 내지는 한 며칠 후에 항상 나오는 기사거든요. 네네네. 그런 뉴스인데. 단 며칠을 위해서. 네, 예. 문제는. 이 뉴스가 항상 잊혀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쓰레기 문제 참 이게 이번에도 결국 문제가 되는데요. 예. 요즘은 현수막도 뭐 재활용한다고 하고 종이는 당연히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래요. 거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모든 가정에서 이제 두툼한 우편물 받아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네. 보통 종이는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 하시는데 그렇죠. 선거 공보물은 대부분 일반 종이가 아니라 코팅 재질이에요. 그래서 염료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로 폐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재활용 종이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골칫거리는 현수막인데요. 현수막이요.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5년간 치러진 이 5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1만 4천 톤에 육박하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현수막이 뭐 3만 장 훨씬 넘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이거를 길이 다 이어붙이면 305km. 예,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울산 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 현수막 같은 것들 홍보하는 어떤 뭐 회사나 네.
그거 나중에 수거해서 뭐 에코백 만들고 뭐 그렇게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마대 같은 것도 예. 만들고요. 뭐 재활용 장바구니도 만들고 뭐 이런 업체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선거용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좀 활용이 어렵다고 어려워요. 해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거는 현수막보다 길이가 굉장히 길고 크기도 커서 일단은 염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 염료가 많이 들어가면 일단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저가, 이제 아무래도 단기간 거는 것이다 보니까 저가 재질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재활용하려고 가공을 하더라도 그 가공하는 그 비용 대비해서 별로 이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 전 그리고 그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색깔 맞춰 입은 기호 몇 번 그 옷이랑 네, 네. 모자랑 그다음 뭐 장갑 같은 거, 마스크도 있고, 맞아요. 우산도 네. 있고요. 네. 그런 것들도 재활용이 좀 어려운가 보네요. 고스란히 쓰레기가 되는데요. 예. 일단 이제 헌옷 수거업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옷에 뭐 특정인 이름이나 예. 기호 같은 것이 적혀 있으면 일단 수거를 할 수가 없고 아. 요즘은 왜 이제 의류를 수거해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들도 있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름이나 기호 같은 것이 있으면 일단 수거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줄이자 뭐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다음 선거 전까지 조금 대책이 나오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당면한 환경 문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에서 환경 공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 결국 이렇게 이 쓰레기들 나오는 거 보면 그게 좀 뒷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행법에서는 이 선거 홍보물이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쓰레기가 된다는 인식 자체가 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도록 뭐 한다든지 예. 혹은 뭐 최소한 홍보물만 만들어라 뭐 수량 같은 걸 좀 제안을 하면은 분명히 쓰레기가 줄어들 텐데 이런 대책이 좀 논의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네. 가령 이제 선거 사무소나 정당 사무소 이렇게 지나가셔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건물을 가득 가리게 네.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건물 걸어 놓거든요. 몇 개 동을 쫙 연결한 것도 있고 엄청 큰 현수막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예. 이런 이 정당 사무소에 거는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건물을 가득 메워도 상관없고 아무리 네. 커도 전혀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좀 규격 제한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땅에 묻을 수 있는 재질로 만든다면 결국 이제 그게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보니까 그게 이제 환경에 좀 미치는 영향이 적을 텐데 이렇게 좀 뭔가 재질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재생 섬유가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뭐 지속 가능성 인증을 받은 종이로 공범을 만들어야 그때만 이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선거 끝난 직후에만 이 선거 쓰레기 문제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선거 때까지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좀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리님, 이제 시대도 변했으니 현수막 벽보는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각 가정에 보내주는 공보물 그리고 방송 토론만 봐도 충분합니다. 색깔 옷 입고 맞춰서 폴더 인사한다고 표를 주지는 않는 시대잖아요. 아시고요. 1900님, 저는 현수막 철거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현수막 철거되는 순간 공약 약속도 철거되는 것 같은 점점점 이런 소식도 주십니다. 자, 마지막은 해외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구글 포털 네.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아 언론사가 만든 뉴스는 아예 안 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예.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중에는 이제 정당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 아. 이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다음 같은 이제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하고 막 이런 문제를 두고서는 지금 10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네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정당하네 이 계속 줄다리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제의 출발점은 결국에는 이제 검색 포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들이 언론사의 뉴스를 거의 공짜로 이용하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그 이용자들을 토대로 해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그렇죠. 얻는데도 이 언론사에는 정당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의식에는 이제 구글 메타 같은 주요 빅테크의 이제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정부와 의회가 검색 플랫폼에 정당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법이 최종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이 아 그럼 이게 통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도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대책 마련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아예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결과가 뜨지 않게 하는 실험을 한시적으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검색에서 예. 제외한 건 전체 뉴스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언론사들의 뉴스만 뜨지 않게 지금 일단 실험을 해보는 건데 구글은 이제 과거에도 주장한 게 어떤 거였냐면 네네. 우리는 검색의 2% 정도만 지금 뉴스와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구글은 뉴스로 돈을 벌고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럼 이제 98%는 뉴스와 관련 없는 검색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 구글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이 이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수익에도 큰 영향이 없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네. 과감하게 이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를 아예 제한하는 이런 실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값.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오셨던 전은주 선생님은 금고에 금이 꽉 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인데 네. 일단 지금 금값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네, 국제 시세로 좀 말씀드리면 1온스당 2,4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딱 2,400달러 네. 이거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우리나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한 돈 보통 얘기하죠. 한 돈이 얼마? 네, 3.75g인데 네. 한 돈에 지금 살 때가 45만 원 정도. 살 때가 45만 원이요? 네, 팔 때가 37만 원 정도 하거든요. 팔 때가 얼마요? 지금 팔 때가 한 37만 원 정도. 37만 원. 네,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때는 이제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금값이 언론에 보니까 최고치를 솟는다던데 예. 나 금을 지금 팔아서 내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되려나?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도 꽤 많은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겠다. 아직 팔 때 아닙니까? 예, 아직은 팔 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예. 사실상 지금 최고치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아니었으면 사실상 이제쯤은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이란이 미사일을 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더 심해졌어요. 금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시세로 아까 2,400달러로 말씀드렸잖아요. 1온스당. 네. 지금 2,700까지도 갈 수 있다. 2,700달러도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값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금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녹이지 마시고 아직 팔지 마시고 그러면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참에 금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는 금 투자를 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한 것처럼 금을 이제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는 보통 금은방 가서 산다는 거 이게 금은방에서 사는 게 바로 골드바죠. 예. 근데 사실 투자 방법 보면 이게 직접 구매잖아요. 내가 예. 돈 주고. 네네. 소액 투자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한 돈 산다. 두 돈 산다. 사실 그거 갖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정말로 1kg 굉장히 비싸죠. 1kg 네. 1억이 넘어갔는데 아무튼 근데 골드바를 산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세는 당연히 소득세는 없고요. 왜냐하면 직접 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사기 위해서 중고거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요? 예, 중고거래 위험하고 왜냐하면 물론 중고거래 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중요한 게 보증되지가 않았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순금인가? 그렇죠. 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알리에서요. 예. 알리 중국 앱이죠. 예. 1kg짜리 금괴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진짜 있어요.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1kg짜리 금괴가 시세로 보면요. 진짜 예. 금은요. 아, 1억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 중국 앱에서 본다 그러면 영화 소품 금 1kg 16만 원을 팔아요. 아, 봤는데요.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스위스 금괴. 예. 아니 이거를 개인간 거래할 때는 상당히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미국 국채나 달러 또 엔화도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근데 네. 이것들도 같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상 물론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모든 지금 경제 흐름이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전쟁 때문에 확 바뀌었어요. 변수가 생겨갖고 예, 근데 예. 이 변수가 생기기 전 예, 직전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섰습니다. 뭐 금도 오르죠. 그다음에 뭐 달러도 고 환율 상태 있었죠. 그다음에 주가 올랐죠. 가상화폐도 올랐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사실상 다 뛰어오르는 현상들이 보여왔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는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확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많이 떨어졌고요. 예. 주식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금만 오르는 거죠. 안전자산 네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보니까 이제 금값은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또 이제 달러가 이제 더 강달러 지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달러 그다음에 금값 오른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예. 보통 우리가 달러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금가격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예. 사실상 지금까지 이 변수가 있기 전까지는 둘 다 올랐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았던 뭐 말 그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 오른다 네. 뭐 이런 상황은 좀 달라졌다. 그 지금 그거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까 저기 용어 중에서 에브리싱 랠리 네. 그게 뭔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에브리싱 랠리는요.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오르는 아. 네, 이런 현상들을 보통 에브리싱 랠리라고 네. 보통 얘기를 네. 해요. 그런데 그 여기서요. 네. 아까 그 지금 금 안전자산인데 네. 이게 그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랑 같이 오르는 건 좀 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지금 금값이 오르는 게 이 상식과는 좀 다른 다르죠. 얘기다. 네. 예.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금리가 높아진 상태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달러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여왔었죠. 그러면 이제 금값은 낮아지는 게 맞는데 예.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는 금리가 내릴 예. 거야 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는 금값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럼 금값은 이거보다 더 뛰어 오를 거야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어요. 항상 투자라는 네. 거는. 네. 그래서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는 금 같은 경우는 기회 비용이 큽니다. 예를 들면 금에 투자할 바에 왜냐하면 금은 이자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에 투자할 바에 차라리 금리가 높은 쪽으로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회비용에 대해 생각해보니 기회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금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의 예. 금수예요. 중국.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금을 많이 삽니다. 또 일단 중국은. 또 민족 정서가 금을 좋아하는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가면요. 뭐 시골에도 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뭐 MZ 세대들이 요즘에 또 많이 사고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금을 거의 빨아들었다라고 이제 볼 정도고 예.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뭐 전쟁,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있었고요. 중동 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특히 특이하게도 계속적으로 금값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말고도요. 이 경제 불안감이 상 높아지고 아까 지정학적인 상황도 있다 보니까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비축해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네. 그래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금협회가 있어요. 예. 전 세계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중앙정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금을 매입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지난해만 224톤을 이제 매입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는 금을 빨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정말로 금 매입을 많이 했고 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도 국외월채 금부를 늘리고 있고요. 예. 인도, 뭐 폴란드, 뭐 튀르키예, 뭐 금을 다 사랑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금 보유량을 계속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당. 그러다 보니까 예.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지금 압도적 1위. 224톤을 네. 매입한 것만 그렇고 기존 그렇죠. 갖고 있는 값이면 더 많겠네요. 근데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 보유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오나요? 일단 지금 우리가 그 미 영국의 그 영란 은행에 보관 중인 금이 있는데 이게 예. 한 104톤 정도 되거든요. 104톤. 그러니까 골드바로 치면 한 11kg짜리가 한 8,38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예.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있습니다. 전체 외환보고의 이제 금의 비율이 1.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금 보유량 정원표는 맞습니다. 그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사실상 이게 투자 수익률을 보셔야 되는데 뭐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이 금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제는 이익 수익이 나느냐 이런 점이 조금 불확실성 있다 보니까 뭐 금 보유량이 우리나라 좀 낮긴 한데 저는 개인적 생각은 네. 좀 금 보유량을 늘릴 필요는 확실히 있다. 다른 나라의 비중 처럼 올릴 가능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그러면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일단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 이 갈등이 일단락 돼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 그러면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해지다 보니까 예. 금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거로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 이 정도에선 팔아야 되라는 생각이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지고 당분간은 또 금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금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내가 골드바 아니면 금괴 뭐 이런 거를 실물금을 좀 보유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금통장이 있습니다. 금통장. 네, 금통장. 골드뱅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금통장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은행 계좌로 만드는 거 만들어요. 그래서 은행 가져갔고요. 뭐 골드뱅킹 만들고 싶어요. 금통장 만들고 싶어요. 그럼 안내를 해줘요. 이게 좋은 점이 예. 일단은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내가 넣어놓은 금액만큼 금을 이제 보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소액 투자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물론 인출할 때 10% 부가세가 들지만 매입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요. 네. 다만 단점은 이자소득세. 내가 이제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그 통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자소득세 15.4%가 들어간다는 거. 아. 난 그게 싫다 하신 분들은 KLX 금시장이 있어요. 예. 한국권에서 금시장. 그렇죠.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증권사 계좌를 만들게 되고 소액 투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가세도 없고요. 물론 이것도 인출 시에 10% 들고 이자 속세 안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금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하실 때 저는 뭐 한국권에서 있는 금시장, KLX 금시장을 한번 알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알아보시면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한번 좀 알아보시기를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생깁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금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 싶습니다. 아까 45만 원 정도를 하셨나요?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이 속살아졌어요. 예. 네, 지금 연준에서 원래는 빠르면 6월 금리 인하 단행할 거다 했는데 그렇죠. 확률이 원래는 반반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률이 거의 동결이 지금 80% 넘어갔어요. 동결이에요 일단. 예. 예, 6월 동결이고요. 그러면 연준에서 일단 6월이 있고 7월이 있는데 7월도 거의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9월이에요. 9월. 빠르면 지금 시장 정세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는. 그러면 더더욱 금리 인하는 늦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네. 이런 국제적 정서 잘 보시고 투자에 유념하시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에트K 여기까지입니다. 4790님, 김용준 앵커 오늘 의상이 스티브 잡스 같네요. 언제나 열정 가득한 진행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매일 잘 듣고 있는 세종 시민이에요. 아니요, 저 바지도 검정색이에요. 8026님, 뉴스에트K 김용준 기자 갈수록 진행을 더 잘하네요.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나이가 좀 있으시군요. 조금 더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카펜터스의 레이니 데이스 앤 먼데이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